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캐치볼의 긍정점과 제품점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지만 영상 기획과 제품 셀렉은 제 마음대로 진행되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 봄 슈즈 추천면을 보셨으면 제가 원 컬러 슈즈에 대한 제 마음을, 하트비트를 아실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캐치볼에서 제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캐치볼 신상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기존의 컬러풀한 캐치볼 제품군들도 저희가 스토커즈 옷장에 넣어놓고 잘 쓰고 있지만 제가 원톤 스니커즈를 좋아하는 데는 활용도가 좋아서라는 이유도 있어요. 커먼 프로덕트나 스튜디오 니콜슨이 사랑받는 이유가 분명 깔끔한 실루엣 그리고 퀄리티도 있겠지만 원톤이기에 좀 더 미니멀한 감성이 많이 나지 않나 싶어요. 기존 캐치볼 제품군들은 신발끈과 밑창이 화이트, 아이보리 계열이어서 좀 더 캐주얼한 무드가 났다면 이번 신상 제품군들은 밑창, 안창, 신발끈 뭐 다 싹 다 원컬러로 나왔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감성들로 나왔는데요. 두 가지 제품군으로 나눕니다. 두 제품 모두 오리지널 플러스 제품군으로 나와서 좀 더 보완된 버전이고요.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피크닉 버전입니다. 피크닉 라인은 키미스픽, 좀 더 깔끔하고 미니멀로 캐주얼을 왔다 갔다 하기에 활용도가 좋은 제품군이라서 제 취향입니다. 원단, 아웃솔, 인솔, 아일렛, 신발끈까지 원컬러로 통일을 해주셨는데요. 게다가 고무끈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고 먹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리본을 묶었다 풀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신발 안쪽에는 발을 잡아주는 엘라스틱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신발의 혓바닥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방지해주면서 딱 안정감을 주는 그 느낌. 사이즈는 정사이즈로 가는 걸 추천드리지만 10단위로 나와서 만약에 내가 265다 5단위시면 업을 하셔서 270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발등도 있고 발볼러야 하신다면 원사이즈 업 10단위를 업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컬러웨이로 나왔는데 봄, 여름에 굉장히 어울릴 것 같고 무난하면서도 포인트가 될 것 같은 컬러감이었습니다. 로고가 뒤축에 되게 차그맣게 들어가가지고 거슬리지 않고 미니멀함을 굉장히 잘 로고 플레이시랑 그리고 로고도 뭔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들어갔어요. 제 기준 약간 프랑스 슈퍼마켓 느낌. 그래서 완전 좋았습니다. 원컬러 슈즈를 구매하시고 나서 이거 코디가 막상 살짝 어려운 것 같은데 노노노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피크닉 라인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계신 미니멀한 옷장 슬랙스들과 굉장히 잘 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이거 이 슬랙스 입어도 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세미 와이드 슬랙스 티셔츠 가디건 걸친 다음에 스니커즈만 신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원톤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룩을 해치지 않고 뭔가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고 길어 보이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분명 신발을 구매하실 때 착화감이 굉장히 중요하실 텐데요. 제가 발을 직접 넣어보기도 했고요. 매니저도 신어봤을 때 쿠셔닝이 굉장히 좋게 들어가서 발에 불편함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피크닉 라인은 사이즈 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발볼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신발끈이 많이 벌어질 텐데요. 그게 괜히 내 발을 뚱뚱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업을 하실 경우 발통도 좀 넓어지기 때문에 꽉끈 느낌 내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양말 치트키 비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개인적인 치트키예요. 신발과 톤온톤인 양말을 준비하시되 발목이 조금 얇아 보이고 싶으면 그거보다 진한 색으로 가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많이 신습니다. 내 발목 조금이라도 얇아 보여야지. 그렇게 된다면 다리도 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룩을 많이 해치지 않아서 발만 동동 떠다니는 느낌을 좀 안 줘요. 하지만 나는 이 신발과 맞는 색깔의 톤온톤 양말이 없는 걸 키면 이럴 때는 바지와 톤온톤 느낌으로 가주시면 여러분들이 길게 연출하실 수 있고 다리를 이렇게 꼬셨을 때 양말이 드러나셔도 조금 튀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건 나만의 꿀팁. Stalkers. 자, 다음은 홀리데이 라인인데요. 홀리데이 라인은 앞서 보셨던 피크닉 제품과는 쉐입감이 달라요. 제 기준 좀 더 캐주얼한 무드, 좀 더 보드한 느낌의 실루엣인데요. 원단, 아웃솔, 인솔, 신발끈, 아일렛까지 올 원 컬러로 되는 건 똑같이 들어가고 네 가지 컬러로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고무끈으로 신발끈 처리도 되어 있고 안쪽에 엘라스틱 밴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갖출 건 다 갖추고 색감까지 동일하지만 쉐입감이 다르니까 요거 헷갈리지 않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개인적으로 나는 아메카지 시티브 캐주얼을 좀 더 많이 입는다 하신다면 저는 이 홀리데이 제품군들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홀리데이 라인을 캐주얼한 옷만 입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미니멀룩에 갑자기 캐주얼 탁 걸치면 그것도 포인트가 되는 패션이 당연히 있기는 하죠. 그래서 여기서 알려드리는 원톤 컬러 슈즈를 좀 더 매력적이게 신는 법은요. 컬러풀한 삭스를 신는 거예요. 톤온톤 말고 아예 컬러 하나를 팝하게 해서 포인트를 주는 룩. 이때 나는 아직까지 양말만 동동 패션 그거는 못하겠어 하시
하신다면 상의 쪽에 있는 컬러와 양말을 맞춰주시면 안정감 있게 조금 덜 부담스럽게 양말 컬러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컬러풀한 짝스가 진짜 인스타 감성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봄, 여름이 다가오면 데님 컬러가 좀 밝아지죠. 연청 바지를 많이 입으실 텐데요. 그때 요거 하나만 포인트로 탁 신어줘도 여러분들께서는 티셔츠나 뭐 맨투맨 아무거나 입으셔도 돼요. 그때 포인트 신발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양말 코디법을 다시 사용하셔도 돼요. 바지와 양말 톤온톤을 매칭해줘서 신발이 좀 더 돋보이게, 다리는 길어 보이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상의에 들어간 컬러감과 양말을 매칭해주셔서 나는 발만 동동 뛰는 코디가 아니야 하는 연출법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레이, 크림, 올리브 컬러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코디하시기 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봄, 여름 포인트 슈즈로는 옐로우 색상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뜩이나 이번 2021 트렌드 컬러가 옐로우기 때문에 여러분 포인트 주고 이게 햇빛에 쨍하게 화사한 맛이 이렇게 쨍! 이런 맛이 있어요 여러분. 약간 그래서 옷을 무난한 톤으로만 입었다 하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컬러 포인트 슈즈 코디도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봄맞이 슈즈 실물 리뷰 컨텐츠를 캐치볼과 함께 진행했는데요. 워낙에나 좋은 퀄리티, 팝업 컬러감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캐치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 컬러 슈즈가 제 스타일이긴 해요. 자, 이렇게 캐치볼과 함께 했는데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 총 3분께 신상 제품군을 선물로 드릴까 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봄이 점점 더 느껴지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